한국의 맛을 빚는다. 전통을 담은 귀한 요리로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맛의 전도사. 품격 있는 요리 연구가 윤숙자.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콩 요리를 많이 먹어요. 예, 뭐 콩을 볶아서도 먹고 가루를 내서 음식에 넣어서도 먹고 두부를 만들어서도 먹고요. 두부찌개, 두부조림, 콩부찌개. 주로 저는 콩 요리를 아주 즐겨 먹고 지금도 콩 요리를 즐겨 먹어서 아마 건강한 듯합니다. 새로운 추억이 시작되는 포근한 밥상 노하우.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오붓이 둘러앉아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이야, 정말 이 흥이 덩실덩실하네요. 네. 자, 이 흥겨운 추석을 더욱 기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음식입니다. 자, 오늘은 추억이 가득한 추석 음식을 만나보시죠. 자, 윤숙자 소장님. 자, 오늘은 어떤 음식으로 또 우리의 추억을 깨워주시나요? 네. 가장 추석의 대표적인 떡, 삼색 송편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올 게 왔네요. 네, 정말 이 추석입니다. 네. 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네, 정말 이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네. 자, 삼색 송편,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맛도 모양도 일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의 진리를 보여주는 윤숙자표 삼색송편.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삼색송편 재료는 맵쌀가루, 소금, 쑥가루, 딸기가루, 물, 솔잎, 참기름. 콩소 재료는 풋콩, 소금. 대추소 재료는 대추, 설탕, 소금. 깨소 재료는 통깨, 꿀, 설탕,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삼색송편. 재료 준비 끝! 네, 정말 이 추석의 기억을 정말 새록새록 떠올려주는데 송편만한 게 없죠. 맞아요. 달 밝은 그 열나흔 날 네. 식구들 다 둘러앉아서 송편 밤새도록 빚었잖아요. 네, 저는 네. 뭐 옆에서 먹기만 했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쌀가루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우선 이제 쌀가루를 네. 흰색은 제가 미리 반죽을 해놨고요. 네. 이제 그 초록색과 네. 예, 조금 핑크색을 붉은색. 좀 네.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선 체에다 먼저 내려볼까요? 네. 자. 네. 우선 이제 쌀가루를 네. 방앗간에서 빻왔어요. 네. 여기다가 분량의 소금을 네. 이렇게 넣으셔서. 아, 간을 먼저 좀 해주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방앗간에서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시기도 해요. 네네. 네. 여쭤보시고, 소금을 넣었다 그러시면 안 넣어도 되고. 네. 네.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그렇죠. 네, 아유, 잘하시네요. 네. 제가 무슨 또 본 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쓱쓱쓱쓱쓱쓱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끝에 이 소금이 조금 남아있는 거는 네. 이렇게 해서 잘 으깨서 다 들어가도록.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오늘도 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삼색 송편이니까 네. 흰 건 제가 반죽을 해놨고요. 네. 이제 이걸 두 분량으로 나눌게요. 네. 하나만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자. 네. 빼셔서. 이제 저랑 같이 해보시는데 네. 저는 분홍색을 할게요. 네. 우리 윤용빈 씨는 초록색으로. 그렇죠. 네, 저는 이걸로 그냥 쓸게요. 네. 우선 이제 마트에서 요즘 숯가루도 팔고 네. 뭐 치즈가루도 팔고 네네. 왜 이렇게 또 제과점에서 제과 그 재료 파는 데 가 보면 네. 또 이렇게 딸기가루도 팔고 그래요. 아니, 이거 핑크빛이 저는 뭘로 내나 했더니 딸기가루로 내는 네, 거였어요? 옛날에는 오미자물도 우려서 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비트를 넣기도 하고 백년초를 넣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네.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이 쉽게 좀 하시기 위해서 구하실 수 있는 걸로 네, 네. 딸기가루에다가 물을 좀 넣어서 네. 이렇게 잘 이렇게 섞어주시죠. 아, 딸기가루는 물로 녹여서 네.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색깔이 났죠. 여러분, 네. 이제 두 가지 색깔이 나왔네요. 네. 또 어머니들이 또 멋을 내시려면 뭐 치자물 넣으셔도 노란색.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계피가루나 네. 코코아 가루를 넣어서 갈색을 내기도 하시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예, 핑크색을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초록색을 예, 맡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량을 다 넣으시면 네. 됐죠. 이걸 넣으셔서 자 숟가락을 잘 섞어보세요. 네. 자 이제 요 반죽 들어갑니다. 네. 네. 제가 그동안은 옆에서 이제 귀진 걸 먹기만 했는데 오늘은 저도 한번 이제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삼색을 저랑 네. 같이 이제 해보시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예뻐요. 네. 단색만 하시는 것보다. 오, 그러네요. 분홍색 네. 참 예쁘네요. 네. 너무 진하긴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정도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은은한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의 미는 진하고 강한 게 아니라 네. 은은하면서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게 좋으니까 네. 이 정도 하면은 저는 이제 핑크색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저도 아주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네. 칭찬받고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요. 네. 이렇게 제가 며칠 보니까 네. 아주 잘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들 들으셨죠? 네.